쇼미더코미. 앞으로도 이런 유료 부동산 상담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도시아경제에서 개인 부동산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체계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파트로 나뉘어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과 관련된 웬만한 분야는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파트입니다. 아파트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상품의 매수, 매도 여부, 산다면 어떤 것을 사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부분을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대면 방식, 직접 뭐 찾아오실 수도 있겠고, 좀 오시기가 어렵다 그러면 전화를 통해서도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별성을 지니는 부분, 이 다른 곳에 맡기지 않고 도시아경제에 맡기길 정말 잘했다 라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차별성이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질 겁니다. 상담 후 분석 리포트를 다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금융기관 이용해 보신 분들 개별 기업에 대한 리포트, 뭐 어떤 종목에 대한 리포트나 뭐 시장에 대한 리포트, 굉장히 다양한 리포트를 받아보실 겁니다. 근데 부동산과 관련된 상담을 받아보시고 나서 이러한 리포트를 받아보신 경험이 별로 없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사실 그 상담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돼서 굉장히 다양한 기관의 그 유료 서비스를 직접 이용을 해 봤습니다. 뭐 리포트를 준다고 하는 곳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 본 것이죠. 근데 지역과 단지를 달리해서 유료 서비스를 신청해서 제가 받아본 그 리포트의 결과가 거의 3분의 1은 똑같은 내용으로 거의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거를 이제 페이퍼로 주더라고요. 의미가 없는 거죠. 돈 꽤 들였는데 괜히 신청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시장 조사를 위해서 제 개인 사비 투입하면서 그런 조사를 다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격이 다른,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격이 다른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매도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개발을 해보겠다, 이런 방향 정립을 하신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좀 처음에 어떻게 첫 발을 내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개발 사업의 수지 분석의 방법이라든지, 내가 어떤 토지를 제시를 받았는데 이 토지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다, 어떻게 이 건축이라는 과정을 착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에 대한 컨설팅을 별도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이나 또 특히 빌딩 매수 매도 관련된 부분은 전화로는 어렵습니다. 상당히 좀 깊은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이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파생해서 또 추가로 컨설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요. 또 상담 이후에 직접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개발 컨설팅이라든지 뭐 빌딩 매매 같은 경우에는 빌딩 중개까지 직접 저희가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뭐 물론 큰 금액을 움직여야 되는 그런 투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예산이, 확보한 예산이 500만 원이 되었건 5천만 원이 되었건 50억이 되었건 저에게는 사실 무차별합니다. 그 하나하나의 돈이 다 소중한 것이죠. 소액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상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유료입니다만 위에 두 상담 분야 대비해서는 굉장히 더 적은 상담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할 겁니다. 투자 물건을 사전 상담을 통해서 어떤 지역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유형의 투자를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투자 수익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3회 이내에서 직접 답사까지 하면서 골라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즘 저희가 그 청약단지에 대한 안내 영상을 굉장히 많이 내보내고 있죠. 새롭게 그 야심작 분양올림픽도 지금 굉장히 열화 같은 성원하에 뭐 시청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청약단지에 대한 분석을 이런 영상뿐만 아니라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개별적인 청약단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한 분석을 원하신다라든지, 도무지 나는 이 모집 공고나 청약과 관련된 법률 규정을 읽어봐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한 분들도 역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절박함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걸 감안해서 그 위에, 역시나 위에 두 가지 그 상담 분야 대비 조금 더 적은 그 비용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한 분 한 분 이렇게 연락을 주신 분들에게 제가 1차적으로 전화 인터뷰를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 지금 문제인지 가장 고민이고 궁금한지 제가 1차적으로 다 분류를 해서 어떤 상담을 받으시면 될지 직접 조율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편안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그럼 상담을 신청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 방법론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투자자 성향 분석과 관련된 그 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똑같은 부동산을 놓고 어떤 투자 여부를 뭐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연령이 어떻게 되시는지, 갖고 있는 예산이 어떻게 되시는지, 투자의 경험 여부에 따라서 등등 개별적인 조건에 따라서 그 답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 모든 사전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결론부터 내려드리겠습니다. 사세요, 파세요. 이걸로 끝나죠. 뭐 그 케이블의 고민 상담 방송 보시면 주로 그거 일색일 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여러분들의 그 투자에 앞서서 기본적인 그 개별적인 성향 분석과 지금까지 투자의 히스토리를 다 파악하고 나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과 추가로 투자가 연계가 됐을 때 어떠한 상관관계 하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실 수 있을지 그러한 출발점 자체를 다른 곳과 좀 달리한다, 차별화된 출발을 한다,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상담을 받아보시게 되면은 뭐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리포트를 제공받게 될 겁니다. 보통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질문을 하신 분들이 제가 열심히 이 대면해서 혹은 뭐 전화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때는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상담 끝나고 돌아서서 이제 되게 돌아가시다 보면 다 까먹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법률 규정 자체가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비슷한 용어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헷갈릴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좀 열성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트를 준비해 갖고 와서 막 열심히 이제 받아 적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번거롭게 그러실 필요 없고요.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법률 규정들은 모두 다 별도로 요약을 하던 아니면 법률 전문을 제가 그대로 따와서 그 리포트에 담아드리든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리포트에 담아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실거래가 분석과 관련된 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이 건물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 실제 그 지역에 최근에 가격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그 시장에 접근을 하시다 보면은 낭패를 겪게 되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유형에 맞는 실거래가의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 가격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설명으로도 드릴 것이고 이렇게 리포트에 담아서 자료를 제공을 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댁에 돌아가시고 나서도 가족 간에 또 한 번 대화도 하실 수가 있고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절대 까먹지 않으실 겁니다. 요 내용은 이제 개발 사업과 관련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에게 제공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지 분석표를 작성하실 줄을 아셔야 되는데, 뭐, 내가 직접 한 개발을 3번 정도, 건물 3동 정도 지어보신 분이라면은 이제 거의 뭐 눈 감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 해보신 분은 도무지 말 자체가, 용어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서 우왕좌왕 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수지 분석을 정확하게 해내실 수 없으면은 토지 매입 단계에서부터 큰 오류를 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사업에 대한 수지 분석을 직접 수행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뭐 이 결과로서 토지를 살지 말지의 여부, 이 토지가 아니라면은 어떤 토지가 좋을지 그 의사결정을 해드리는 부분까지 상담과 그리고 후속적인 이 개발 사업 전체를 도와드릴 수 있는 PM,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죠. 예, 그 역할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쭉 리포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열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 뭐 제공을 해드렸던 내용이고요. 염리 3구역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네요. 염리 3구역이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각 시기별로 프리미엄이 어떻게 변동이 되어 왔는지를 그 지역의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아파트로 바뀐 그 이후에 분양권 거래 내역은 또 어떻게 변동이 되고 있는지 최근에 가격은 얼마까지 올라와 있는지를
자료화해서 시각적으로 보시고 또 기억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바로 유사한 조건을 갖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그대로 적용이 됐을 때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지역의 아파트 시세는 어떻게 변동될 것인가 연관지어서 유추 해석을 하실 수 있도록 당연히 이런 리포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계시는 상담 그거죠. 그냥 결론부터 내려드리는 그런 상담, 개발 압력에서 시작해서 개발 호재로 끝나는 그런 상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한민국 8도에 개발 호재, 개발 압력 없는 곳이 없죠. 그거 갖고 투자 시작하신다라고 한다면 아무데나 막 가서 투자하시게 되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 세세하게 분석을 하실 줄 아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걸 데이터화해서 기록을 남겨 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직접 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대신해서 이러한 전문적인 분석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이러한 숫자의 기초에서, 정밀한 분석의 기초에서 투자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다 보면은 과거에 내 그 주먹구구식의 투자 패턴과 앞으로의 투자는 정말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뭐 결론만 내려드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짧게 이야기하거나 아주 생략해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아마 그분들도 잘 몰라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자료를 제공을 못하느냐. 간혹 가다가는 이런 데이터를 어디서 찾는지조차 모르는 전문가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는 PC 자체를 잘 못 다루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부동산 업계의 그 위상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제대로 된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당연히 이런 거를 요구도 하셔야 되고 또 받아가셔야 되겠죠. 도시아 경제는 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정비사업과 관련된 설명을 하는 도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감정평가를 어떻게 그 결과가 나올 것인가 미리 좀 예측을 해보고 싶다. 당연히 감정평가에 관한 그 지침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특히 이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것과 관련된 규정들도 또 찾아보실 수 있도록 리포트에 담아드리고 있고 실제 가격을 계산을 해서 도출을 해낸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그냥 말로만 듣고 돌아가시면 당연히 까먹으실 것이고 뭐 메모장 하나 들고 와서 열심히 쓴다고 해봐야 여러분들이 쓰시다 보면 나중에 무슨 말인지 본인도 이제 모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포트를 꼭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요 그래프는 이 빌딩 매매를 원하셨던 분에게 제공을 해드렸던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합정동에 상가주택을 찾으셨던 분에게 합정동의 그 토지시세가 집가지수가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 서울 전체에서 합정동의 위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시장 환경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고 있는 이 상가주택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적화된 방법이겠는가를 판단을 할 때 일단 평당 가격도 계산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현 상태에서의 임대 수익률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현 상태의 건물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부신 다음에 철거한 다음에 새로 지었을 때 신축했을 때의 임대 수익률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수익률 변화를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서 보셔야 되겠죠. 무조건 내가 땅을 확보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신축이 의미가 있는 땅이 있고 그냥 그대로 갖고 가시는 것이 의미가 있는 땅이 있고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다 분석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담 후에 리포트를 다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이 정도면 다른 곳과는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다는 걸 충분히 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가 인원에 요즘은 이제 제한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미리미리 그 신청하신 분들 그러니까 사전 접수를 받아놓고 적정한 인원이 매 그 시기마다 안전하게 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도록 개별적인 추가 안내를 다시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는 이 번호로 건축주 세미나도 또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담이 진행되니까요.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컨설팅 비용은 글쎄요. 단순하게 그 숫자만 놓고 생각을 하신다면 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어쩌면 계실 겁니다. 근데 컨설팅을 직접 받아보시고 그리고 사후적으로 그 컨설팅 결과 리포트까지 다 받아보신 분들, 모든 전체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 중에서 가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지금까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 생긴 거를 보시면 어느 정도 느껴지실 거다라는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님하고 아드님하고 같이 오셔갖고 보통 부자지간에 왔을 때는 어떤 투자를 같이 생각하고 오셨을 때 부자지간에 어떤 트러블이 일어나는 경우는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부부께서 오시는 거 저는 굉장히 환영을 하는데, 왜냐하면 항상 투자는 가족 간에 일치된 의견을 갖고서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뭔가 서로 너무 의견이 다른 상태에서 오실 경우에는 제 앞에 오셔서 막 싸우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부동산 상담을 해드리다 갑자기 부부 심리 상담을 해드리는 이 엉뚱한 이 전환이,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는 오시기 전에 부부 간의 좀 의견의 일치를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두 분 간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다면 제가 사후적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러니까 편안하게 내가 필요한 부동산과 관련된 상담이 있다면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첫 번째 제 전화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 리포트를 제공해주는, 드리는, 혹은 그 후에 실무적인 연계 처리까지 여기를 문을 두드리기를 잘했다라는 그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싸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의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Show me the comments!